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어. 엄마는 동네 음악홀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 아, 저 찰리, 오늘 저녁에 먹을 거라고 온 이 스프랑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한 빵뿐이 없구나. 미안하다 찰리. 괜찮아요. 이걸 닭다리라고 생각하면서 먹을게요. 우와, 엄마, 오늘 저녁은 닭다리네요. 이 닭다리 진짜 맛있다. 그래? 그럼 이 엄마도 닭다리 하나 뜯어야겠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엄마, 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 그래, 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찰리. 찰리 채플린은 어렸을 때 연극 극단에 들어갔어요. 신데렐라 연극에서 채플린은 고양이 역을 맡았답니다. 아, 언제 다 청소를 하지? 청소 안 해놓으면 새엄마한테 혼날 텐데. 아. 야! 야! 지금 너희랑 놀아줄 시간 없어. 야! 우유는 나중에 줄게. 야! 야! 아, 참, 나 청소해야 돼. 저리 가. 너도 저리 좀 비켜줘. 아이, 뭐야? 고수분 싸니 시원하다. 찰리 채플린, 너 아까 왜 그랬어? 왜 고양이가 개처럼 오줌을 쌌냐고. 그리고 너 고양이야. 근데 고양이가 개처럼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더 많이 웃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웃긴 했지만 다음부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전 더 웃기고 싶은데. 아까 진짜 웃겼어. 채플린 최고. 최고. 하루는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음악홀에 나도 따라갔어. 자, 이번 순서는 릴리 양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신나고 멋진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나게 웃으면서 살아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아이, 참, 이 뭘로 시간을 때우지? 아, 이 다음 순서. 다음 순서는 릴리 양을 대신해서 꼬마 가수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찰리, 무대로 올라와 줄래? 저요? 그래, 찰리. 네가 너희 엄마 대신 노래를 좀 해다오. 자, 우리 꼬마 가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친구와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무대에선 날이었어요. 박수와 환호성, 웃음소리들. 사람들이 웃는 순간 모든 것이 마술처럼 변했어요. 와, 내가 사람들을 웃겼어. 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있나 봐. 나는 이제 제법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 사람들은 날 도돌이 찰리라 부르지. 우리 파니파니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웃겼는지 보여줄게. 나는 도돌이 찰리. 너무 큰 바지와 터질 것 같은 의도새, 적은 중절 모자에 신사 지팡이, 얌체 같은 코스염도 달아줘야지. 여기에 커다란 구두 신으면 사람들을 웃길 준비 다 되었네.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의 연기를 보고 무척 좋아했어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댔죠. 채플린 대유행! 쉴 새 없이 웃음을 주는 우리의 친구! 채플린의 웃음 폭탄! 보러 오세요! 채플린의 코미디 재능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린의 코미디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웃겨야 하는 내가 사람들을 울리다니? 근데 사람들은 웃긴 연기를 보면서 왜 울었을까? 궁금해요, 판타! 그건 말이야, 찰리 채플린의 연기를 보고 사람들은 단지 웃기만 한 게 아니라 벅찬 감동까지 받았대. 채플린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런 연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거구나. 가만 가만, 팜팜 생각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아, 너무 웃었더니 눈물이 나. 와, 반파.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찰리 채플린은 영화도 찍게 되었어. 채플린의 웃기는 연기는 단순히 웃음만 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영화는 인생이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희망을 되찾아주고 싶다. 조에, 찰리 채플린을 만나보니까 어땠어? 정말 재밌고 웃겼어요.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